썰렁하고 추운 겨울. 아빠, 엄마, 요즘 입양야소에서 우리만 게임했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맞다, 맞아. 리아야, 여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입양호소에서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떨까? 오, 좋은데요? 이왕이면 아주 귀여운 딸로 입양하죠. 그게 네? 좋겠어. 엄마, 아빠, 귀여운 제가 있는데 굳이 또 귀여운 애를 입양해야 될까요? 그래, 네 얼굴 좀 보자.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아빠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귀여운 아이를 입양해야겠어. 맞아. 리아는 멋있잖아. 역시 엄마네요. 엄마 눈에는 제가 방탄소년단 비전국 차원으로 닮았다는 거지. 그건 아니고. 그러면 아기를 입양하는 곳이 있잖아. 거기를 한번 가볼까? 그래요. 좋아. 좋아요. 귀여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도 새로운 아이에게 선물을 사줘야겠지. 왜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 이 선물이 좋겠어. 어휴.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으쌰. 우리 아이한테 어떤 선물이 좋을까? 어우. 러브 향수. 그래. 딸이면은 향수가 필수겠지. 아이고! 역시 또 딸이라면 유모차는 필수겠지? 좋은데요? 하나 더? 오! 어? 뭐야, 레전더리인데? 역시 우리 어린 딸한테는 차 한 대 정도는 뽑아줘야겠지? 저도요. 그래? 자, 한 개 더. 차도 있으면 좋고. 흠! 그래. 또 어린아이라면은 이런 콩콩이 좋아하지. 레어템이구만. 좋았어. 이제 선물 들고 찾아가 보자고. 자자. 입양하는 곳에 아이들이 많을까?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 줘야겠지. 여기 입양하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잖아. 어, 여기 있는데요, 여보? 여기. 어디? 자, 아이의 얼굴 좀 볼까? 아이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만. 이 녀석 분명 아이가 아닐 거야. 들켰구만. 얼굴을 보니까 술 담배 하게 생겼는데 얘는 안 되겠어. 무슨 소리야? 불량 청소년이니까. 나는 딸이 좋겠는데. 딸. 아니. 어? 개 귀여운 딸이요. 깍두. 뭐야? 야, 진짜 귀엽다. 오, 얘 좀 봐, 여보. 너무 이뻐. 공주님인가? 여보, 일로 와봐. 얘 좀 봐. 얼굴 좀 봐봐. 와우. 와우. 너 정말 귀엽구나. 너는 이름이 뭐니? 저 마리입니다. 마리. 그래, 너 이제 잉시 집안 사람이 되어라. 자, 아빠라고 불러보래. 아빠, 아빠. 아빠. 아! 엄마. 아, 귀여워.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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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내가 네 친오빠다. 오빠라고 해봐. 야. 야. 왜? 왜? 야.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못 좋아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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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돼. 리아야. 여보. 리아, 말이는 내가 들래요. 리아, 잠깐 너 따라와 봐. 너 갈 데가 있다. 어디 여보? 가요? 여보. 모두 집에 가 있어. 나 리아를. 리아야, 이제부터 네 집은 여기다. 뭐? 자. 자, 행복했군. 오, 오르르르르 깍용. 너무 귀엽잖아. 여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날 닮았나? 우리한테 가족이 생겼으니까 이 집은 내 가족이 살기엔 너무 좋겠어. 우리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요? 내 가족. 리아야. 왔네.
리아야, 아까는 아빠가 장난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사를 갈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요. 제 방은 이 개집이었던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야, 너는 개집이 어울려. 그런가? 에? 야, 근데 왜 아까부터 반말이냐? 야, 근데 왜 아까부터 반말이냐? 따콩따콩 그냥 따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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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우리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구나. 자 가자. 이거면 딸랑구도 들어왔으니까 집중 쇼핑해 볼까? 자자자자자 보자. 어떤 집이 좋을까? 우리 귀여운 딸과 아들을 위해서 어떤 집이 좋을까? 말이 방금 엄청 크고 엄마랑 아빠랑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골라봐. 여기서 한번 골라봐. 자, 이 집 귀빈집 갈까? 귀빈집? 응. 야, 근데 이거 좀 비싼데. 아, 가고 싶어. 좋아. 600 로벅스. 일단 한번 가보자. 가고 싶어. 어때? 야. 오. 이게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어때?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요. 야, 내 방도 있다. 어디? 여기 내 오빠 방은 거기 위야. 누가 들으면 아빠가 너를 차별하는 줄 알겠어. 그래요? 그래. 내 방은 여기다. 야, 그래. 리아 방 여기 하자. 아빠 이미지 여기. 생각하시는 것 봐요. 평소에는 방구석에 몰아놓고 저 발로 차잖아. 자 엘리베이터 올라가 볼까? 우와 집에 영화관도 있음. 영화관이다. 요. 우와. 진짜 너무 좋은데? 우와. 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내 통장 열어볼까? 600 로벅스는 없는데? 아하 이거 딸아 이거 이 집은 좋지만 아 아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다른 집. 그러면 아니 아빠 저는 마음에 든다고요. 리아처럼 삐뚤어진 집을 가볼까? 네? 좋아요. 여기는 오. 완전 무난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때요? 맛좀 먹어요.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안방하면 되겠다. 여기 마리방. 옆에는 마리방. 마리방 좋아. 마리방 좋아. 좋은데. 그럼 이쪽으로 할까? 제 방은요? 여기는 거실. 여기는 주방. 여기가 리아 방. 오, 내 방이다, 내 방! 리아 방은 사생활이 없네? 아빠 위에서 각질 떨어져요. 좋았어! 오! 이 집이야! 이 집이 좋겠어. 리아 방도 있고, 좋아요. 마리 방도 있고. 야, 오케이. 이 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뚤어진 집. 좋아, 이 집으로 하자. 다음, 짓기. 자, 완성이야! 야, 이집 정말 좋은데? 자자, 그럼 각자 자기 방이 될 곳에 한번 서보도록 하세요. 네. 네. 오빠 방은 다시 한번 찾아봐. 자, 여기가 여보,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눌 바로 예? 안방이란다. 여기 제 방인데요? 응? 여기 제 방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오케이 마리방. 여기 마리방. 좋아. 여기 마리방. 그리고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네 방은 여기잖니. 그 대신 리아야, 아빠가 여기다가 아빠랑 같이 자자 여기서. 아빠도 여기 좋거든. 그래요? 아늑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아니면 오빠 마리랑 같이 살래요? 방? 좋아. 그러면 안 돼. 난 혼자 있는 게 좋단 말이야. 난 이 방 마음에 들어. 너 리아야 방이 나... 부족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마리 방 하자. 여기가 마리야 여기서 지내려. 좋아. 마음에 들어. 왜? 애들은 넓고 좋은 방을 써야죠. 어른이 양보해야지. 여보가 써야겠다 여기. 상진이 써. 여보가 써야겠다 여기. 그럼 내가 쓸게.
아,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여보. 돈 많이 벌어와야 돼요. 이거 감옥 아니에요, 이거? 아빠! 얘들아. 각질 떨어져라. 각질 떨어져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이 정도 방도 괜찮아. 그래요. 여기 있어요. 딱 어울리시네. 니아야, 올라와. 니아 넓은 방 줄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아빠, 각자 안녕. 각자 방을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아, 야, 누가 발톱 깎았니? 발톱이 떨어지는데. 아, 죄송.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방을 정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방을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